저는 포항공대 화학과에 있는 박문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행사장이 이렇게 큰지 상상을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지도 않아서 사실 오징어 게임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얼음화학이라고 좀 새로운 학문 분야인데 재밌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저랑 동년배이실 것 같은 분이 보통은 이런 대중강연에 오면은 애들 손을 잡고 오시는 분이 많아서 저랑 동년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공계에 여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던 시절에 이공계에 발을 담기 시작하면서 늘 전체 학생 수의 이공계가 10%가 여학생이 되지 않던 시절을 쭉 지나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2009년도부터 지금 포항공대 화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포항공대 이공계에서 전자과, 기계과, 물리과, 화학과, 화공과, 기타 다 떠나서 여자 교수가 1,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 가면은 직원이라고 인사를 시키던 그런 시절에서부터 지금 벌써 13년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과학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어쩌다 보니 되게 유명하신 서울대학 김빛내리 교수님이나 국정교과서의 이용구 원장님 같은 분이랑 같이 책을 쓴 적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끔씩 책에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에너지와 관련된 재료, 나노재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얼음화학도 에너지 나노재료와 연관이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얼음이 오자마자는 뽀송뽀송해서 안 미끄러지는데 하룻밤쯤 지나고 나면 이제 눈이 조금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서 아침에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하면 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꼭 내리막길을 간다고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지를 가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걸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어쩌다 보니 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잘못 넘어지면은 엉치도 다치고 우리 어르신들 크게 다치시기도 하고. 근데 질문은 왜 얼음은 그러면 미끄럽냐 이거죠. 왜 얼음 표면은 혹은 뭐 눈이 오고 난 다음날 표면은 왜 미끄러울까? 이게 평소에 궁금했을 수도 있고 전혀 안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린 학생들이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손자, 손녀 혹은 내 자녀가 얼음이 왜 미끄러운가를 궁금해하면 이공계 과학자의 소질이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다른 길을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일평생 한 번도 왜 나는 얼음 표면에서 미끄러질까가 안 궁금하셨다. 그러면은 그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으신 걸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아주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스케이팅 선수들은 다 저렇게 호리호리 야들야들할까? 좀 이렇게 좀살좀 찌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왜 없을까? 왜 없을까? 뭐 관절이 이제 하다 보면 관절이 아파서 못하겠지만 그런 게 사실은 이거랑 관련이 있는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을 옛날 사람들이 유명한 과학자들이 1800년 때부터 했어요. 1800년 때부터 했는데 정답은 아직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부터 사람들이 왜 얼음 표면이 미끄러울까가 궁금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온갖 가설만 나오다가 아주 최근 들어서 최근 5년 사이에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여기 제가 일부러 연도를 기술을 했는데요. 연도의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믿겨오던 순서대로 언제 가설이 제안이 됐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이야라고 믿겨왔던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가설은 얼음은 원래
얼어 있는데 우리가 스케이트 날 같은 거가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하이힐에 발밟히면은 큰일 날 것처럼 스케이트 날도 잘못 밟히면은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스케이트 날이 굉장히 뾰족해서 거기에 걸리는 압력이 우리 대기압의 거의 5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날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걔가 누르는 마찰 힘, 프레셔에서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가 부분적으로 스케이트 날이 닿는 부분이 녹았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어로 pressure induced melting이라는 그런 제안이 150년 정도 전에 제안이 됐어요. 저게 사실일까 아닐까? 제가 이 똑같은 강연을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들 앞에서 두 달쯤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게 사실 이게 완벽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 이제 나중에 강연을 드렸더니 굉장히 당황하셔 멘붕이 오셔서 중간에 브레이크 시간에 저한테 교과서를 들고 오셔가지고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다 나는 그동안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럼 내가 잘못 가르친 거냐 교과서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 일본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하는 교과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1번 오랫동안 믿겨져 왔는데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저렇게 마른 분이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가설은 그거보다는 50년 정도 후에 나왔어요. 자, 저건 뭐냐면 마찰열. 그래서 이렇게 막 문지르니까 얼음 표면을 막 문지르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질러가지고 열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녹을 것이다. 저것도 꽤 오랫동안 믿어져 왔습니다. 이제 좀 이따 뒤에 왜 저게 아주 완벽한 사실은 아닌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색깔로 표현한 저 가설이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겠죠. 사실은 가장 오래전에 제안이 된 거고요. 이분의 이름이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과학 배우는 친구들은 익숙해요.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해서 우리 전기화학에서 패러데이 상수라고 외워요. F. 그분님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 돌아갈 시기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얼음 표면에는 무조건 물이 있어.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얼음 표면에는 그냥 물이 있어. 그거 미끄러워. 뭘 이유가 필요해. 근데 저게 정답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저 가설이 150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마치 아까 오징어 게임 문제에 나왔던 아인슈타인의 광전자설을 아무도 안 믿었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노벨상을 받으시게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제안이 됐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뭐 일단 저기서 얼음 위에 왜 물이 있어? 왜 차가운데? 차가운데 왜 물이 있어?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의 상전이도라고 해서 저런 걸 배워요. 그래서 물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근데 여기에 의하면 압력이 올라가면 오, 전정을 한 거예요. 네, 압력이 올라가면 얼음이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그 압력이 올라가려면 어마무시한 압력이 가해져야 돼요. 영도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스링크는 우리 스케이팅 선수들이 타는 아이스링크는 영도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다 넘어져요. 트리플 점프 할 수가 없어요. 착지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의 그 얼음은 조금 더 낮은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얼음의 온도가 낮아지면 아무리 내가 압력을 가해도 물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몸무게 뭐 1톤짜리 누가 막 스케이트를 신고 나를 하지 않는 한 호리호리한 우리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미끄럼을 유발할 만큼 얼음을 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믿겨져 왔고 심지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알려질 때까지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네, 100년 넘게 걸렸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문지르니까 신발로 이렇게 문지르면 미끄럽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진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우니까 문지르지 마. 혹은 우리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방금 전에 온 뽀송뽀송한 눈을 밟으면 하나도 안 미끄럽죠. 근데 그 길을 또 가면 점점 빙판길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마찰이 분명히 얼음을 물로 녹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어떤 분이 움직이다만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었어, 분명히.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에코머니 나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로 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스위스의 유명한 얼음 동굴이 있어요. 저도 몇년 전에 가봤었는데 엄청나게 큰저 얼음 동굴에 한쪽 끝에서도 저 끝까지 스케이트를 쫙 밀면서 얼만큼의 마찰이 발생을 해서 얼만큼의 온도가 올라가느냐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그런데 저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믿고 싶었지만 이것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을 섞어서 종합해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미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지난 100년 넘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철저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패러데이 교수님이 1850년에 주장한 아니 그냥 조용하고 얼음 표면에 무조건 물이 있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물이 무끄럽지. 왜냐면 물이니까. 물층이 생기니까 마치 고속도로에 비 온나 이렇게 물층이 생겨서 자동차가 한 바퀴 뺑글로 돌듯이.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입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과학기술도 물, 얼음 표면에 실제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100년 넘게 다 무시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냥 갑뚝딱 그냥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아니고요. 집에 이렇게 얼음 정수기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름철에 얼음을 얼리잖아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리면은 그 얼음이 너무 부족해 금방 다 먹어요. 막 냉컴피를 몇번 먹으면 금방 없어지는데 다시 얼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얼음을 많이 먹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얼음을 미리 얼려놨다가 쪽쪽쪽 빼서 통에다가 다 담아놓고 새로 얼려놓죠. 적어도 한몇 트레이를 얼음 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음을 분명히 얼려서 통에다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영하 18도 냉동실에. 근데 그 얼음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뜯어야 돼. 얼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뜯기 위한 노동을. 근데 이분의 호기심은 뭐였냐면, 아니, 왜 영하 18도에서 왜 얼음이 붙냐고. 얼음이 두 개가 왜 붙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그 가설은 사실은 얼음 표면에 물이 있어서 붙여놓으면 물두 개가 붙었는데 양쪽을 추운 애가 누르고 있어. 더 이상 표면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멘트를 벽에다 바르면 걔가 굳으면서 딱 붙듯이. 우리 조폭들이 하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 물에다가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에다가 굳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멘트를 벽에 붙였는데 걔가 굳으면서 딱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음 표면이 분명히 미끄러웠는데 딱 붙여놓으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혓바닥을 잘못되면 혓바닥 딱 붙죠, 그쵸? 뜯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뜯으면 혀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 들러붙는 그 근원이 아이스크림 표면에도 물층이 있고, 얼음 표면에도 물이 있고. 근데 오랫동안,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굳이 그게 그 가설이 뭐 이렇게 본인의 생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루신 업적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분이 이런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건 모르죠. 왜? 최근 5년 사이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하신 과학자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이게 실제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얼음이 이렇게 있고 얼음 표면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근데 저 물의 두께가 얼마냐면 여기 이 Y축에 있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1나노, 뭐 2나노, 10나노 정확한 두께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사람들이 논쟁 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확한 두께를 밝히면 또 그거 하나도 아주 중요한 업적이 되는데 제가 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머리카락, 사람의 머리카락의 두께가 건강하면 모발, 집에 탈모 유전자가 없는 부모님 누구도 대머리가 아니시고 내 머리는 누가도 머리카락 싸움을 해도 늘 이겨. 그러면 머리카락 두께가 100마이크론이십니다. 근데 집에 탈모 유전자가 있고 머리가 막 점점 가늘어지는 게 느껴져요. 파마를 하지 않으면 머리가 폭삭 이렇게 붙여가지고 흉해. 그러면 60마이크론 정도 되세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100마이크론. 이 우리 사람 머리 두께거든요. 그럼 10나노가 뭐냐? 머리카락을 만 개로 쪼개놓은 두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층의 레이어가 여기 위에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시작하시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퀴즈, 지금 아까 막 총 들고 하는 퀴즈에도 뒷부분은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워. 앞부분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들으셨으면 뭔가 상품권을 타가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얼음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얼음이 되게 잘 얼리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얼음 결정은 다이아몬드 결정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랑 얼음이랑 성분만 다르지 결정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있는데 QLL이라고 제가 아까 앞장에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코자일 리퀴드 레이어 영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냐면요.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얼음 표면에 제가 물이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얼음 표면에 붙어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물 속에서 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물 속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잖아요. 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거랑 얼음 표면에 있는 고운 물에서 헤엄을 치는 거랑 누가 더 빠를까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얼음 표면에 있는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물이 아니지만 물이라고밖에 칭할 수 없는 왜냐하면 화학적인 특성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영어로 코자일 리퀴드 레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물과 같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물에서는 뭔가 독특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반 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가 이건데요. 우리가 요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우리 바닷물 혹은 강물 엄청나게 많은 뭐 중금속 뭐 그 외 오염물질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막 공장에서 폐수를 막 내보내고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을 겪는 나라는 강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동안은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강물이 얼든 녹든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냥 거기가 좀 더럽다니까 한번 정수를 해야지 요 정도밖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으면 차라리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 텐데 알게 되니까 찝찝한 거를 제가 지금 두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 모르고 살았으면 이제 크게 그냥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알게 되면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닫을 때마다 조금씩 찜찜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두 장을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자 얼음 하에서는 안 가던 화학 반응이 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훨씬 빨리 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런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 생성물은 질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원래 없었어요. 물에 원래 없었고 공장에서 그 질산은 아닌 다른 형태의 폐기물을 막 내보냈어요. 그래서 강물에 저 HNO2라는 애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질산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그 강물이 한번 얼고 났더니 전부 다 이 질산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했더니 이게 실제로는 물에서는 이 반응이 11년 걸려요. 1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이 물질이 몸에 나쁜 질산으로 바뀝니다. 근데 누가 11년 동안 강물에 흐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흐르니까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강물이 갑자기 뭐 몇 년 만에 오는 추운 날씨가 돼서 안 얼던 한강물이 갑자기 10년 만에 딱 얼었어요. 그랬더니 얼은 상태에서는 11년에 가던 느린 반응이 1시간 만에 반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추워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그런 유기 폐기물들 중에 있는 일부 HNO2가 스스로 저렇게 질산으로 화학 반응을 하면서 거기 있는 걸 다 초토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물이 얼었을 때 이게 과연 여전히 나한테 세이프한 물인가 세이프하지 않은 물인가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환경화학에서 굉장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강물에 손도 닦고 시냇물에 손도 닦고 차가우면은 막 시원하다고 손 닦았잖아요. 이제는 손을 한번 닦기가 조금 이렇게 주저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얼었었으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냉장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생수 먹잖아요. 생수 먹는데
생수 뒷면에 보면은 이제 성분들이 써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 마그네슘이 얼마 들어 있고 뭐 미네랄이 얼마 들어 있고 그래서 보통 미네랄이 들어 있는 물이 비싼 물이에요. 그렇죠? 뭐 애땡땡 물 비싸잖아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는 물.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물을 차갑게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얼려서 얼음을 계속 잊고 남는 물, 나오는 물을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뭐 예를 들어 어디 가시는 분들, 자전거 타고 어디 가시는 분들 아침에 냉동실에 물을 얼렸다가 닦고 다니면서 이제 점점 녹는 물을 먹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똑같은 물을 얼렸으니까 내가 한 시간 있다 먹든 절반 녹았을 때 먹든 완전히 다 녹았을 때 먹든 똑같은 물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몰랐으면 안 찝찝했을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이제 냉동실에서 물을 끊을 때마다 찝찝해지시는 뭐냐면요. 미네랄이 물에는 잘 녹아 있는데 얼음에는 못 녹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냉동실에 얼음을 얼리면 이게 아무리 땡땡하게 얼어 보이지만 실제 안 얼은 부분이 있거든요. 글로 그 모든 미네랄이 다 축적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걔를 서서히 녹여서 먹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먹었던 물 조금이 대부분의 미네랄이 다 농축돼 있던 거를 제가 한 방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에 얼음에는 얼음이 녹은 물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미네랄이 농축돼 있는 물이 나쁘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얼렸다 드시면 처음에 먹은 물과 맨 마지막에 얼음이 다 녹았을 때 물은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게 되면 절대 인생에 물을 얼려 먹는 일이 없어요. 저는 절대 얼음을 얼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목마르잖아요. 아침에 자다가 막 입으로 숨 쉬고 자면은 막 목도 칼칼하고 일어나서 이제 물을 먹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남편은 그냥 냉장고를 확 끌어갖고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먹어요. 저는 차가운 물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우리 공기 중 상온에 있었던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 냉장고 물도 부족해서 냉동실에서 얼음을 빼가지고 막 찬물로 아침부터 벌컥벌컥 먹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일반화학이라는 우리 대학교 1학년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있는 테이블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냥 일반 우리가 보통 물은 중성이라고 얘기해요. 중성 pH 7. 그거는 언제 기준이냐면 요 온도 그냥 보통 온도 25도 상온 온도 기준 봄 가을 날씨 기준으로 있는 물을 먹으면 우리는 중성의 물을 먹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냉장고에서 0도짜리 물을 꺼내서 벌컥 먹는다. 그러면 건강상에는 사실은 좋아요. 왜 좋냐면 약 알칼리성 물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찬물을 벌컥벌컥 먹고 설사를 안 하시는 분은 되게 위장이 잘 단련이 돼가지고 아침마다 건강식으로 약 알칼리성 물을 드시는 거고요. 저처럼 아침에 심지어 상온 물도 아니고 데워서 먹어요. 따뜻하게. 자 그런 분들은 빈속에 아침마다 약산성의 물을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저것도 부족해. 항상 빈속에 커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 20년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커피는 아라비카 커피를 기준으로 pH가 5입니다. pH 5. 그리고 일반 그 인스턴트 커피는 pH 4예요. 4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식초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침에 빈속에 혹시라도 인스턴트 커피를 숟가락으로 떠서 가지고 드셨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물의 pH가 달라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몰랐으면 안 찝찝했을 텐데 이제 들으셨으니까 찝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1학년을 상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뭐 외국 비행기를 타면은 Do you know something to drink?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 오렌지 주스 달라고 얘기해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가 pH가 식초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에서 오렌지 주스 5잔을 먹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속이 쓰려요. 왜냐면 저 산성에 저거를 막 퍼 먹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되도록이면 비행기에서 오렌지 주스 먹지 말고 물 먹어. 물 달라고 그래. 근데 왠지 스튜디스한테 물 달라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뭐라도 색깔이 있는 걸 먹어야지 내가 뭔가 본전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렌지 주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음료수를 선택하실 때도 그리고 우리 사람의 피는 아까 냉장고에서 막 꺼낸 물과 굉장히 pH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는 건강에 좋지만 무엇이 들었다면 얼렸을 때는 내가 굉장히 많은 미네랄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데 산에 가면 콘플라워라고 하는 저 보라색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 로즈, 장미, 빨간색 장미가 있어요. 장미는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럼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얘는 왜 보라색이고 쟤는 왜 빨간 살 같아?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저기는 보라색 염료가 들어있고 저기는 빨간색 염료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꽃에는 같은 염료가 들어있어요. 왜 색이 다르냐? 두꽃 안에 있는 수액의 pH가 달라요. 그래서 그 pH에 따라서 염료가 되는 색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뭐 생각하시냐면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잖아요. 근데 왜그 많은 꽃 중에 하필 봉숭아일까? 그리고 봉숭아는 어떤 봉숭아는 분홍색인데 어떤 봉숭아 오렌지색이고 심지어 어떤 봉숭아 꽃은 흰색이잖아요. 근데 손톱에 물들이고 나면 나중에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오렌지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색깔이 다른 봉숭아에 똑같은 주황색 염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색이 바뀌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인디케이트가 됩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간이 나빠지면 얼굴이 누리끼리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나타내는 시그널도 물에 얼음이 됐을 때 색깔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아, 큰일 났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에너지 나노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그런 서론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좋은 나노 재료, 에너지에 사용돼서 나노 재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얼음과 관련된 재료화학의 분야가 있는데 요 밑에 2015년부터라고 되어 있는 요게 바로 저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얼음화학이고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아까 얼음 표면에 액체층이 있다고 그랬고 그 두께가 수 나노미터. 그수 나노미터 층을 나노 반응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면 북극 그 얼음은 엄청 넓고 계속 얼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버려두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걸 뭐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전도성 고분자 달량체를 쫙 뿌린 다음에 저기서 어떻게 조금 고분자 전극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방식이 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성 고분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되게 유연한 소재 지금 밑에 있는 요런 얘기처럼 플렉서블한 어떤 일렉트로닉스나 뭐 솔라셀 아니면 배터리 이런 활용에 지금 현재 실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노벨상 받은 세분 중에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한 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노벨상 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마 회사도 엄청 잘 되실 거고 엄청 부자. 그래서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은 이미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오래 전에 합성법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합성을 하려면 값비싼 원료를 쓰거나 아니면 아주 독성이 높은 가스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혹은 이렇게 이 전극을 전부 다쌀 만큼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하잖아요. 이거보다 크게 못 만들어요. 우리 지금 100인치짜리 TV를 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성 고분자를 싸고 환경적으로 오염이 없고 넓게 만들 수 있겠느냐가 사실 저의 연구실의 큰 모티베이션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 표면에 있는 그 액체층, 얇은 액체층에서 이런 거를 만드는 걸 성공을 한게 바로 2015년이에요. 저희 연구실에서. 그래서 제가 이 프로세스를 얼음화학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장난 삼아서 얼음 표면에 죄송합니다. 얼음 표면에 이 달량체를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기다리면 돼요. 3분만. 3분. 그래서 3분 짜장이랑 똑같아요. 네, 전자레인지 넣어놓고 3분을 기다리면은 따뜻하게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음 표면에 북극 얼음 표면에 쫙 뿌린 다음에 3분을 기다리면 돼요. 다 기다리면은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색깔을 가집니다. 그래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고유의 특성을 가져서 다 만들어졌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다 만들어졌다. 초록색 나오면 끝. 그럼 가정을 컬렉트 쓰고
이런 거를 이제 꿈꾸면서 이런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얼음 표면이 왜 미끄러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액체층, 그거를 나노 반응기로 활용을 했다는 게 가장 키 아이디어고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핀은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야니까 그래핀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거든요. 이게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가파르면 가팔수록 좋은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전기를 잘 통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얼음 위에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뉴스데스크에 소개도 되고 저기 중간에 있는 가장 키 작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연한 소재도 활용을 하려고 했고 그 외에도 투명한 전극.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아이패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보이죠, 그쵸, 뒤가? 그래서 저렇게 투명한 전극도 저희 고분자 소재를 가지고 얼음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건 얼음과 달량제 뿐인데 얼음은 공짜는 아니지만 전기세가 조금 들 거고 그 다음에 달량체는 뭐 한 300원, 4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값싼 소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학문 분야를 제가 개척을 했고 현재도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이제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꿈꿔서 이걸 액션을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에 극지연구소라고 극에 가서 극지방에 얼음을 계속 파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불순물들 농도 변화를 추적하면서 우리 앞으로 인류가 몇 년 만에 이제 대위기를 마련할 것인가 혹은 빙하기 간빙기가 또 올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과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북극에다가 쫙 이렇게 얼음 있고 그 위에다가 저희 달량체를 쫙 뿌려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보자. 더 좋은 거는 북극은 백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해가 한 번도 안 지고 해가 쨍쨍하게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활용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한 게 뭐였냐면 저희 고분자 위에다가 물을 수소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나노입자를 쫙 뿌려서 그 다음에 양쪽에 전극을 딱 연결을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태양빛을 받아서 계속 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수소를 받아서 뭐 에너지원으로 쓰고자 뭐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별로 또 알고 싶지 않은 우리가 굳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 그 뭐 콜라 상표 광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북극곰이 저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고 막 너무 귀엽잖아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보면 곰이 막 춤추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애 보면은 막 강아지 갖고 만지고 싶잖아요. 큰일 납니다. 북극곰한테 가서 뭘 하는 순간 다시는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에 북극곰이 해표라는 씰이라는 그 바다 생물을 사냥하는 걸 한번 보시면요. 북극곰이 얼음 위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게 북극곰이 하얀색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음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바닷속에 있는 해표가 해표지만 걔는 포유류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얼음과 얼음 사이로 숨을 쉬려고 나옵니다. 나오는 순간 북극곰이 이 앞발로 정말 순식간에 그 해표를 한 방에 낚아채는 영상을 보시면 뭐 음료 광고 때문에 내가 북극곰이 순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래요. 뭐 모든 북극곰이 저러진 않지만 얼음의 빙하 멜팅 올해 6월인가에 그 최고 기온 38도 막 일으키면서 대부분의 얼음이 이제 녹는 이런 시기를 맞고 있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제가 포항에서 왔는데 뭐 포항은 매년 땅 그 해수면 높이가 1cm씩 줄어들고 있어서 몇 년 지나면 포항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에서부터 얼음이 녹아가지고 일으키는 이제 앞으로 일으킬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얼음이 있어야 숨어 있다가 옆에서 튀어나온 애를 잡아먹는데 얼음이 저게 한 개밖에 없으면 해표도 바보도 아니고 해표도 그래도 포유류인데 어느 정도 지능이 있으니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럼 글로 안 가죠. 북극곰이 기다려서 글로 안 가요. 그럼 딴 데가 숨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저 큰 등치가 물고기만 먹어서는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정집으로 내려와서 음식을 약탈해가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북극의 얼음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했는데 아, 가장 이제 화나게 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봄, 가을에 황사를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디 발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우리의 그 미세먼지 수치를 막 매일같이 바꾸고 우리 코로나 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한테 야 너네 환경오염 그거 빨리 어떻게 처리해라고 할 만한 힘도 없고 할 수가 없죠. 남의 나라의 산업에 대해서 좌지우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억울한 나라가 북극에 북극 그 지방에 있는 나라.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셨을 테지만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우리 심지어 먹는 생수병 안에도 많이 있고요. 그게 몸에 들어가서 신장에 가서 축적이 되고 뭐 폐에 가서 흡착이 되고 우리 앞으로 인류의 그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지금 슬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슬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미세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막 오염을 안 시킨 나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 바다가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한 나라는 대부분 다 조금 좀 underdeveloped country, 그래서 개발이 좀 덜 된 나라에서 환경오염 같은 것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환경 규제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막 바다로 막 플라스틱 있는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그 나라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해류가 계속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데 이 연구 논문이 뭐냐면 10년간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북극으로 가요. 다. 그 다음에 꽁꽁 얼어요. 꽁꽁 얼었다가 얼음이 녹으면 이제 이 모든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가 거기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확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가 가장 최악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배출하지 않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공포에 이제 떨어야 되는 날이 곧 오게 된. 우리 지금 사실은 이미 겪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측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뭐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저희는 얼음화학을 하니까 얼음 표면에서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드니까 이거를 딱 보는데 저희 학생이 굉장히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 분명히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있는 물인데 얼렸더니 플라스틱이 전부 다 어디로 오냐면 표면으로 와요. 그래서 이 왼쪽 영상만 틀어주시겠어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러 파란색으로 염색한 거예요. 잘 보이라고. 얼렸더니 파란색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이 고도로 농축이 되는 거예요. 표면에 쫙. 그러면 혹시나 이제 그거를 얼음을 갉아먹는 동물이 있으면 걔는 정말 엄청난 높은 농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전도성 고분자를 합성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외에서 한번 쫙 전도성 고분자 합성해보자. 그래서 합성을 한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또 이것도 영상 하나 또 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필터 페이퍼로 촥 했더니 마치 태안에 그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지면 다 뭐하고 있냐면 기저귀 같은 패드를 가지고 와서 물에다가 다 뿌려가지고 표면에 뜬 기름을 이렇게 흡수해내잖아요. 가드를 하고. 그런 것처럼 뭐지? 얼음 전체 용액에 미세 플라스틱이 막 많았는데 땡땡 얼었어. 그랬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다 표면으로 왔어요. 이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얘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떻게? 붙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녹일 수는 없고요. 저희 고분자를 저희다 딱 합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딱 뜯어냈더니 있던 미세 플라스틱을 전부 다 끌고 나가서 그래서 얘가 합성이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 전 세계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방법 얼른 다음에 우리한테 연락해. 우리가 우리 고분자를 뿌려줄게. 그 다음에 걔를 끌고 가면 미세 플라스틱을 다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특허를 지금 등록을 하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국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아무도 제 얼굴을 몇 년이 지나시면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슬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시국이 코로나 시국인데 우리 학생이 뭘 또 알아냈냐면 이게 지금 그 얼음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만 쏙 빠진 후의 모습이에요. 예쁘죠, 그죠? 저 구멍이 미세 플라스틱이 있던 위치를 다 씻어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만 따로 정제를 하고 저렇게 굉장히 구멍이 뻥뻥뻥 뚫려있는 저런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를 만들었어요.
전기가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겨울철에 건조하면 이렇게 스파크 튀면서 막 정전기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굉장히 누군가를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앤데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있죠, 그죠? 이게 뭘까요? 뭘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저게 이 밖에 있는 이게 저희가 얼음 위에서 만든 구멍이 뚱뚱 떨려 있는 정전기가 많은 전도성 거분자고 저희 학생이 그 필터를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나오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쏙쏙쏙쏙 들어와서 이렇게 캡처가 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새 막 오미크론 변이 뭐 그 전에 델타 변이 표면에 플러스 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고분자에 가서 딱 들러붙어요. 원래 델타 변이가 무서운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사람의 그 지질막이 대부분 다 음이온으로 돼 있거든요. 포스포러스 애시드 그룹으로 그게 플러스 차지 가서 뚝 들러붙으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무섭다고 한 거거든요. 오미크론은 아직 정확히 어디에 정확히 뮤테이션이 일어났는지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필터를 만들면 잠깐만 남극에 있는 북극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제거하는 것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존재하는 거의 96%를 다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쟤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입자를 잘 그래서 저걸 마스크 표면에 붙일까? 뭐 마스크 표면에 붙이면은 저한테 안 들어오고 여기 붙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거의 문제는 손으로 만지면 제가 다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해야 될까라고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단순하게 얼음 표면에서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를 만드는 아이들이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그게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은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제가 이제 남은 3분 동안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얼음 표면에서 만들었던 이렇게 예쁘게 생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저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가 저희가 어떤 적절한 처리를 해주면 전기를 가해주면 길어졌다가 전기를 없애주면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런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근육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 소재를 전기를 통해주면 늘어나고 전기가 안 통하면 줄어들고 하는 인공근육 소재로 적용을 최근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거 우리 학생의 다리입니다.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이 하필 나이키를 신고 신발 신는 바람에 논문이 냈더니 논문의 에디터가 저 로고를 지워주세요. 그래서 또 열심히 포토샵으로 지우고 그래서 실제 논문에는 없어진 듯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뭐 뇌출혈이나 뭐 뇌경색 같은 이런 혹은 당뇨병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힘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힘이 잘 가해지는데 반대쪽 다리는 힘이 잘 안 가해져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짚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삶에 있어서 지팡이를 짚는 순간 벌써 마음속에 내 그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거를 이미 그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아픈 거를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주된 심리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는 걷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지 못하고 더 슬퍼지죠.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는 건 뭐냐면 그 아픈 다리에 저희가 개발한 그 인공근육 소재를 대퇴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뒤에다가 그래서 이게 대퇴부가 하는 일은 다리가 드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수축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그 알칼라인 배터리 조그만 배터리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전기를 가해주면 허벅지를 들어주고 내쳐주고를 자동으로 나의 움직임을 요새는 인공지능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을 인공지능이 추정을 해서 이쪽 다리 힘이 없어 보여 그러면 이쪽 다리가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이런 거를 하는 소재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이제 지난 8, 9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김연경 선수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인데 운동선수들이 막 테이핑을 한단 말이에요. 테이핑을 왜 할까?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설거지 하실 때 허리에다 꼭 이렇게
쫙 이렇게 끈을 동여매고 설거지를 하셨거든요. 그럼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허리에다 그걸 왜 해?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럼 허리에다 힘을 스턴을 꾹 하면은 힘이 돈거든요. 저 똑같아요. 여기는 테이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 근육이 좀 더 잘 이렇게 발응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데 저것도 스포츠 과학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우리가 영어에서 얘기하는 패시브한 방식이거든요. 저거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의 이제 스포츠가 의미가 없어지죠. 조작이 되니까 좋은 신발 신으면은 막 빨리 뛸 수 있고 그러자는 뜻은 아니고 의료용으로 손가락을 잘 못 움직이는 분이 손가락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인공근육. 이런 거를 아까 얼음 표면에서 만든 저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고분자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제 영상이 네 개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마지막 슬라이드라서 하나씩 틀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안 나와 있지만 1.5V 에너자이저 배터리가 이제 옆에 연결이 돼 있고요. 막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인다든가 저 거미도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뭐 이렇게 저 옆 밑에 있는 피아노도 좀 다 틀어주세요. 밑에 있는 피아노는 뭐냐면요. 가상현실. 그래서 저 손가락이 하얗게 보이는 게 저 인공근육 소재를 연결한 어떤 특별한 인공근육이고요. 밖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뭐 피아노를 연주해주고 하는 저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얘기를 주로 첫 번에 많이 얘기했지만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부분에 얼음화학이라는 아주 단순한 친환경적인 화학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저렇게 불 끌어가기가 귀찮아서 리모컨 막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있는 등 저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저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이따가 오징어 게임 잘 맞추셔가지고 상품을 많이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